안녕하십니까? 발기부전,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인 팽창임플란트 진료를 주로 보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남성의 강해 주제 중에 음경의 크기와 길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경의 크기, 길이, 제가 가끔 이렇게 인터넷이나 뭐 혹은 뭐 맨즈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렇게 잡지 같은 거 보면은 전 세계 남자들의 뭐 인종별 음경 크기, 나라별 음경 크기 막 이렇게 연구를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동양 사람들께 작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연구들이 실제로 그런 과학적인 연구가 된 건가? 아니에요. 샘플 사이즈가 몇 명인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음경의 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거의 별로 없어요. 왜? 음경이란 장기는 남성의 신체에서 크기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는 장기예요. 그래서 발기가 됐을 때 크기를 잰 것만이 제대로 된 연구라고 볼수 있는데, 이 발기된 상태에서 음경 크기를 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령 제가 연구를 한다고 칩시다. 제가 여러 사람들 연구하는데 제가 가서 음경 길이를 재려고 하면 발기된 게 발기가 소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성적인 흥분을 느끼지 않는데 계속 발기가 돼 있는 남성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구자가 측정한다는 게 어렵고, 두 번째는 본인에게 재라고 할 때, 본인 보고 발기시켜가지고 음경 길이를 재라고 하면은 길이를 더 길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큰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관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이 본인이 길이를 재라라고 해서 나온 결과들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나온 연구들 중에 유일하게 믿을 만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뭐냐? 미국에 있는 콘돔 회사에서 당신들 음경 사이즈에 맞는 커스텀한 사이즈의 콘돔을 만들어 줄 테니까 발기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발기시켜서 우리한테 길이를 보내주세요라고 한 연구가 있어요. 이거는 콘돔 회사에서 처음에 가정이 뭐였냐면, 흑인들은 클 거고 백인들이 그 다음일 거고 아시안들이 가장 작을 거니까 콘돔의 크기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참여하게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미국은 아시겠지만 다인종 국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모집했고 거의 한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응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평균 발기 시 음경의 길이가 흑인들이 14.8cm, 백인들이 14.7cm, 아시안들이 14.4cm가 나왔어요. 1cm 미만의 크기 차이예요. 1cm 미만의. 물론 0.5cm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0.5cm는 적은 건 아니에요. 한5%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콘돔 회사에서 한 연구가 가장 정확한 연구라고 저희가 평가하는 이유는,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자기 사이즈에 맞는 콘돔을 보내줄 거기 때문에 피실험자, 그러니까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기 사이즈를 거짓말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음종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더라라는 게 지금 연구의 결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학적이지 않은 연구들이 과학자들인 의사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동양 사람들은 음경이 작다라는 선입견들이 동양 의사들한테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학회를 나가보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동양 사람들은 음경이 작으니까 임플란트를 작은 걸 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들을 봐요. 이게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의사가. 왜? 그래야지 환자한테 제대로 된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줄수 있고, 그래야 수술이 만족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한국에 처음 하러 왔을 때 임플란트 회사에서 길이가 긴 사이즈, 두꺼운 사이즈 임플란트를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하겠냐, 왜안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이제까지 쓴 음경 임플란트가 자기네들이 데이터를 보니까 가늘고 짧은 것만 썼더라. 그래서 너 필요 없지 않냐? 동양 사람 음경 작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과학적이어야 될 의사들이, 혹은 가장 과학적이어야 될 의료기구 회사들이 과학적이지 않은 논문의 근거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뭔가 수술을 한다거나 기구를 공급하거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음경의 크기는 그래서 크기 편차가 굉장히 크다. 일단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 같고, 크기에 있어서 실제 임신 가능한 그런 사이즈는 얼마냐 하면은 발기 시 음경 길이가 4cm만 되더라도 임신은 시킬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굉장히 짧은 길이에요, 4cm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그 정도면 가능하다. 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남성들은 보통 평균 크기가 발기시켰을 때 귀두를 제외한 크기 같은 경우에 보통 한 8에서 9cm 정도는 돼요. 이게 미국하고 큰 차이 없다, 다른 나라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기의 음경, 발기 시 음경 크기를 객관적으로 볼줄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남성들이 발기된 음경의
음경이 발기된 상태를 비교해서 볼 수가 없잖아요. 대중목욕탕 우리나라 많이 가지만 거기 가보면 뭐 발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발기돼 있으면. 그래서 발기가 안 된 사이즈를 주로 보기 때문에 발기된 음경 크기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가 없다.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그런데 그 기준 어디서 찾냐 하면은 대부분 포르노그래피에서 찾아요. 근데 미국이나 혹은 유럽 쪽에 있는 포르노 배우들은 음경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이 골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배우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다수와 소수의 개념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르노 배우에 나온 포르노 배우들을 남자 배우들 중에 음경 크기가 지나치게 큰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음경이 왜소하다라는 선입견은 대체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